한반도 주변의 새로 신냉전 상황에 들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랑곳 아랑곳 핵을 갖다가 지금 실전 배치한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략 시오시마 나카사키에 투하했던 15kg 핵무기가 실용화되는 상태다. 네. 그렇게 보고 ICBM도 2년 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LBM은 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을 일일이 추적한다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은 전략무기입니다. 부산 앞바다든 목포 앞바다든 어디든 가가지고 만일에 대잠작전에 실패했을 때는 타격할 수 있는데, 사전에 위치를 아는 건 들여다보고 있다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잠수하면서 순간적으로 발사되는 건 발사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360도 방향으로 우리가 어디서 발사가 되더라도 커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게 된 못하잖아요. 사드 하나도 국면이 바뀌어가지고 발치해야 된다, 안 된다, 유효해야 된다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한번 봐보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건 북한이 어떠한 위험 행위를 하건 관심 없어요. 우리들끼리 싸우느라고 온 에너지를 갖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문재인 대세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평양에 먼저 가면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지금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미 본토가 북한의 위협 범위에 들기 전에 북한의 핵을 갖다 포기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압력을 넣고 중국이 북한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이 뭐냐면 돈줄 자금 차단이죠. 자금 차단.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략적 인내 한계가 도달하면 이제 끝났다.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이제 그냥 끝났고 그냥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금강산 관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미국 입장하고 지금 문 후보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확 관한 거죠. 이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안 돼. 하면 안 돼. 아니야, 할 거야. 이쪽에서는 자금줄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돈줄 대줄 거야. 이거 아닙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공약한 대로 그 정책을 쓴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추진 대화인데 동맹국으로서 그걸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버리고 뒤통수 맞은 거죠. 동맹국한테. 그럼 한미동맹이 그러고도 유지가 되겠느냐. 한미동맹 파탄됩니다. 국가 간의 동맹의 핵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공통의 가치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예천하고 안동. 두 번째는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적으로 신뢰를 깨고 공동의 이익을 갖다가 무력화시켰을 때, 그 무효화시켰을 때 한미동맹 파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제재 대상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90%인데 한미 동맹이 완전히 그냥 무명무실하게 와야 돼. 미국의 더더군다나 미국의 경제적 제재 대상인데
그럼 끝난 거죠. 결국 북한에 끌려다니는 종속체제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방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능한 방책, 그 외교적인 방책이 하나 있고 군사적인 방책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 방책은 지금 언론에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선제타격, 프리엠프티브 어택, 선제타격을, 만일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한 발로 북한을 멸망시킬 수는 없죠. 후원이 그, 어. 그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지금 현재 후보님이 나오지만 후보님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 바른정당 내 후보들도 어떤 보수를 지향하는데 그 후보님이 너무 해서 이 후보의 어떤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표의 어떤 분열이 어떤 예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에 그 다음에는 지지 기반이 중요한데 대선을 선언적 어떤 의미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득표율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 기반을 어디다 두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시는지. 잠깐만 무슨, 제가 설명서를 좀 발표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럼 끝으로. 아니 모의판 관련해서 응? 모의판 관련해서인데 뭐 한 가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갑자기. 네. 그 지금 보수표를 분열시킨다. 그건 나중에 판단하는 문제예요. 네. 다른 사람의 보수표를 분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국민이 선택할 문제고 결과 나오는 거 봐가지고 해야지. 지금도 새로 나오고 지지기반이 없으니까 보수표 분열이다. 이건 굉장히 성급하고 오만한 판단입니다. 하던 얘기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아까 말 계속하겠습니다. 그 군사적 방책,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보복할 거고 보복 능력이 미국은 보복 못하니까 우리한테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대화, 협상, 협력을 주관하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겠냐 아니면 일제를 복사하고 지켜내겠느냐 한번 따져볼 문제고 결국은 대화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만일에 미국이 이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방책인데 하여튼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상정해봅시다. 지금 미국이 하듯이 그래 그러면 중국 말도 안 듣고 그러니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 ICBM은 폐기해. 올남전 철수하듯이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방책은 아니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때도 또 우리는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응을 못합니다. 그것도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꼭 비단 아까 말씀드린 이 태극집회, 촛불집회 국민의 양분뿐만이 아니라 여지껏 40년 동안 그 분야에 있었고 또 교수로서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해왔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고 북한 체제에 종속되는 그런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대한민국의 이제 아니면 북한 체제에 종속되는 그런 체제냐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정해야 될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좀 이 전쟁 하니까 좀 좀 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보고 네.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꼭 저 총을 쏴야 망하냐? 그거 아니죠. 체제 전북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하나, 하나만 여쭤보시죠. 네. 제가 말.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대내적인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전략적 분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보고도 잘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 어떤 무역 부분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경제적 지위와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국가에서 이 대외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이 역학관계들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용인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국가들이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뭐 어떤 불의에 의해서 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 생각이 진보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고는 인정하지 마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오피니언들하고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니까 이건 아마 국가 수뇌부라든지 최고 정점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외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80%가 중국 아니면 미국입니다. 그렇죠? 야, 전 세계적으로 빡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역 수출입고가 중국이 미국보다 위죠. 미국이 한 20%, 중국이 30몇% 되는데 다른 나라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북한 체제에 종속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정도는 전혀 안 해요.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간다면 월남은 왜 망했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경제관계가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라는 게 그 영향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는 전자제품의 부품을 하는 게 수출하는 게 주고 미국은 우리 걸 수출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FTA 재개정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국 상품 안 들어가면 자국 상품도 늘어나겠죠. 쉽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역 저것이 세계 12위의 규모가 다변화되어 있고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남미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거의 70% 이상이 미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게 상황이. 그럼 결국은 아까 우리 김 부장 얘기했던 뭐 이제 진보 보수 이런 차원에서 뭐 이제 보수 지지를 좀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이 와서 마지막에는 뭐 어쨌든 뭐 결집이라는 단어가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가가지고는 또 어떻게 생 지금 또 이제 나와 있는 또 이제 안철수나 뭐 이런 타당의 유승민 후보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또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 후보가 또 이제 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들의 후보자들 마지막 결집의 전망은 어떻게 해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라톤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참전한 선수가 내가 가다가 어디서 사퇴하겠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결과론으로 상황에 근거해가지고 결심할 문제지 최초의 출발선상을 달릴 때는 나 반드시 완주하겠다 그래서 마라톤 참석하는 거지 내가 가다가 1km 어디 그 다리 있는 데서 빠지겠다 2km 어디서 빠지겠다 그런 선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5월 한 5일쯤 물어보세요.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마라톤 해도 어느 키로까지 뛰고 빠지겠다 계약하는 후보들 마라톤은 지금 질문하시는 기자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확실합니다. 영답입니다. 너무 완주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꼭 완주하겠습니다. 오늘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미중 사이
북한 체제 속의 한국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의 한국이냐, 그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과연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쏠릴까 하는 이것이 마지막 레이스에 승자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모두 걱정하는 우려거든요. 그 우려를 후보자님께서 잘 타개해서 우리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지인들이 말 맞아 참 불안해. 잘못하면 이게 망하게 생겼어. 공산화되게 생겼어. 그거 공감합니다. 다. 우리 세대는 또 젊은 세대도 주목주목 따져가지고 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까지는 가요. 아주 완전히 그 사상이 달리하는 사람들 말고는. 근데 그 다음번에 꼭 질문하는 그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 없고 돈도 없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질문을 받으면 답변할 말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파트 달랑 갇혀 있는데 그 지금 담보 대출 신청해 왔습니다. 뭐 기타금 마련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 아니요. 나는 한평생 내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봉급받아가지고 내 처자식을 길렀어요.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국가에 반납하는 게 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헌신교회니까. 그리고 과거하고 틀려요. 그 상황에서 두 가지가 틀린데. 여지껏까지는 메이저 언론이 결정적으로 아주 그 영향력을 행사했지, 그렇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층은 힘은 다 끊어버렸습니다. 나도 끊었지만. 그러니까 나이 많은 보수들이 메이저 언론의 영향에서 이탈했어요. 과거는 굉장히 그 변동사항입니다. 그 다음번에 옛날에 인터넷은 젊은 층들의 전유물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신문 보니까 나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60%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신문 한번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를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누인들은 밤잠 안 자고 밤새도록 스마트폰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보수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메이저 언론에 영향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현재의 영향이 감퇴되고 그 다음번에 과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한해 온라인 이것의 영향력이 아주 엄청나게 증대됐다. 그건 유리한 환경이죠. 그 다음번에 과거에는 당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 대선 40일 남겨놓고 대권주자를 선정한 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있느냐. 그것도 전혀 새로운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 과거의 잣대,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건 평생 군대 생활한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모든 건 상황 논리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적합한 논리를 바뀌게 돼 있어요. 만일에 내가 성공한다면 무슨 속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내가 전례를 남길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내 대한민국에 크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거기 가실 시간 안 되시죠? 네, 가야죠. 저 도가 아니라 절로 가야죠. 대구로 가야지. 출발해야지. 수고하십니까. 이제 안동을 처음 와봤습니다. 지금. 안동 멀죠? 아니, 먼 게 아니라 이 한편에 처음 안동 구경을 한번 이겼습니다. 아, 아시죠? 그러죠. 네. 목소리가 지금
나 작다고 이랬는데 그 목소리 작은 사인이 있다는데 그걸 지금 좀 말씀해 주시죠.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지금 목이 아파요.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근데 뭐 월남전서 부상 입은 거하고 목소리하고 관계가 있다. 그건 완전히 와전입니다. 아, 예. 와전입니까? 네네.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마이크를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예. 여기 저 말남집에 얘기하는데. 예. 아니 후보가 목소리 멀쩡하면 누구도 먹죠. 이렇게 열성적으로 목이 쉬어가지고 열심히 그 아주 분투하고 있다. 네네. 그,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신사.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네.